우리 멤버들 쏘는 동화를 제가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용사 구름이, 글 RM, 그림 지민. 지구 마을엔 사람들과 구름이가 살았습니다. 마을은 쨍쨍 맑다가도 비가 오고 따뜻하다가도 추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변함이 없길 바랐습니다. 평화로울 것만 같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구름이가 햇빛을 가려 춥고 어둡고 비가 오잖아. 저 구름이 때문이야. 구름이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할걸. 그 말을 들은 구름이는 슬펐습니다. 나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할 거야. 부끄러운 구름이는 햇님의 뒤로 숨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안 추워. 비도 오지 않아. 그러나 밤이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너무 덥고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다시 구름이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구름아, 우리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아이들을 좋아했던 구름이는 다시 돌아왔어요. 마을엔 다시 비가 오고 밤이 왔답니다. 사람들은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구 마을의 용사는 구름이었답니다. 지구 용사 구름이. 끝. 한 가닥. 글 진. 그림 정국. 옛날 옛적에 머리카락을 한 가닥만 가진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거울을 보며 자신은 왜 다른 동물처럼 털이 없을까를 생각하며 슬펐어요. 소년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털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기로 했어요. 길을 가다 보니 늑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늑대야, 너의 털 좀 빌려봐도 되겠니? 그래, 어린 소년아. 하지만 늑대의 털은 너무 거칠어 소년의 머리에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소년은 다른 털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소년은 길을 걷다 거위를 만나 거위의 깃털을 빌려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거위의 털은 땀이 너무 나서 소년은 포기하기로 했어요. 또 길을 걷다 소나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솔잎을 머리에 얹어봤지만 광합성이 되지 않아 솔잎은 죽게 되었어요. 어울리는 털을 찾지 못한 소년은 매우 상심이 컸어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집에 와 거울을 다시 보니 다른 털과는 다르게 소년에게는 너무 어울리는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신감으로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가닥을 소중히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소년은 한 가닥을 꾸미며 즐겁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닥. 끝. 마음 한 스푼. 글 비. 표지 제효. 넓고 넓은 우주 어딘가 아주 작은 꼬마벨이 있어요. 거기 안에는 신비한 힘을 가진 꼬마 요정 푸푸가 살고 있어요. 푸푸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얼른 옆별만큼 생명을 만들어서 멋진 별로 완성해야 하는데. 좋아, 얼른 해보자. 푸푸는 생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좋아, 다 됐다. 안녕, 난 푸푸야. 자신이 만든 생명을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을 하지 않자 푸푸는 슬펐어요. 그래도 푸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생명에게 뭐가 빠진 건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부족한 거지? 이름을 붙여볼까? 푸푸는 뽀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안녕 뽀우야, 난 푸푸야. 그래도 대답을 하지 않자 푸푸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옷을 입혀줘볼까? 옷을 만들어 옷을 입혀줘보았어요. 안녕 뽀우야, 옷 엄청 잘 어울린다. 그래도 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슬퍼진 푸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왜 뽀우는 대답하지 않는 걸까? 푸푸의 눈에 눈물이 떨어지자 떨어진 바닥에 새싹이 피어났어요. 푸푸는 이제야 알았어요. 가장 필요한 건 마음이었다는 걸. 푸푸는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부분 하나도 정성껏 만들고 있는 푸푸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웃으면서 뽀우를 만들었답니다. 다 됐다 뽀우야, 안녕, 난 푸푸야. 안녕, 반가워. 드디어 대화에 성공한 푸푸는 신나서 춤을 췄어요. 푸푸는 뽀우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되고 둘이 같이 이별을 아주 이쁘고 멋진 별로 만들어 나갔답니다. 마음 한 스푼. 끝.
대단하네.